해. 누가 나한테 전화했나? 알았어. 아주 고생했어요. 고마웠고. 예. 먹은 거 봅니다. 처음에 그거 먹었어요. 공밥 과일. 공밥 여기 있어요. 드려요? 네. 여기 있어요. 네. 저렇게 있어요. 네. 그만 먹어야 돼요. 김치 말이야. 국물 좀 있어요. 김치에서. 안 먹는다 했어. 먹는 거. 아, 이거 남자들이 먹는 거 좀. 그걸 완전 먹어. 저쪽 했어? 응. 건달들이 먹는 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자, 우리 진수 대장님 오셨네. 형. 벚꽃님도 이것 좀 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장비님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돼서요. 네. 50년 만에 쌍둥이 자매가 만났어. 네. 그 어떻게 되냐면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그 언니네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그러다가 아.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네. 같은 병실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닮았단 말이야. 네.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서 자기 쌍둥이 언니를 잃었다는 얘기 들었거든. 아. 진짠가 진짠가 해가지고 만나는데 진짜. 특히 쌍둥이를 닮았잖아. 그게 나왔었어요. 얼마나 좋을까? 그건 뭐 이런 거 알았어. 그렇죠. 그래도 둘이 있는데도 또 닮았어. 오랜만에 그때 따로따로. 그러니까 쌍둥이랑 아픈 것도 같이 아프다 보니 같이 병원에 입원했네. 그죠? 그렇네. 그러니까. 아니 아픈 것도 같이 아프대. 밥 먹고 밥 먹고 이제 어영부영 하면서 이제 동해 뭐 말썽방대님은 이제 도착했다고. 아, 그래요? 어디 가셨네? 어디 가셨네? 잘 왔나 보다. 하긴 우리 오는 동안. 그러니까. 네, 그럴까요? 어둡기 전에 도착하려고. 안에 운전을 안 하시려고. 유준식님. 대에서 그냥 좀 유준식님, 고향을 넣는 박진수 대장님. 박준수는 저희들 집에 갔다 왔어요. 진짜 안돼. 아 근데 저 우리 수박을 사 왔는데 세상에 세상에 수박이 내 세상에 덕호님도 수박을 사오고 대철님도 수박을 예전들에 사오고 뭐 그렇게 많이 나오죠? 결혼 사온 거 아니에요? 농사 진 거? 그거야? 조카가 농사 진 거예요. 웬일이야? 야, 얼마나 큰지. 사장님이 최고 큰 거 사오신 거. 아, 그렇고. 농사 진 거시지. 근데 웃긴 건데? 농사 진 거 아직 있어, 사 그거 잘 안 돼. 아이고. 기술이 있어요. 그 긴장이 먹고 긴장이 또 늦게 하면 안 돼.
아이고 고생했어요. 오늘 그 낙산갈매기님 잘 도착하셨대. 아이고 비 오면 얼른 달리느라고 진불에서 5대3 넘어갔는데 그렇게 길이 안 되겠대. 삼창으로 갔어요. 그래도 삼창으로 안지 평창까지가 길이 좋아. 평창이요? 아 맞아요. 길이 네. 좋아. 그래서 다 길이 좋아했지. 맞다. 그 평창에서 저기 가다 보면 되고 그걸 날줘. 이걸 내 그거 남은 걸 날줘. 이거 통째로 담아. 어, 네. 그게 다른 거. 와. 이건 아직 안 통장돼. 다 벗겨졌어. 네? 다 벗겨진 거야? 벗겨진 거야? 오래돼.
아, 저희가 군소사 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찰 건물은 다 무석이 다 있어. 군소사가 제일 유명한 자리야. 무석사를 그동안은 진짜 전혀 못 살리냐고 우리 그대로 보존돼 있어. 근데 된 데도 이쪽으로 유겼어요. 어쨌든 근데 많은 무실이야. 운영이 그래요. 무량수전이 무량수전이 학계에서 제일 오래된 독도 건물이에요. 그 간판을 네. 어느 스님이 연쟁이 나니까 뛰어가지고 갖다 따게 넣었어. 그 간판을. 무량수전 간판. 무량수전 간판. 그래가지고 그 간판이 원형 그대로 갖고가 지금. 간판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몰라. 공민왕. 공민왕에서 맞아. 공민왕이 아버지? 공민왕이 공민 아버지 아니죠? 아니요. 제가 말도 하지 않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계속 소설 먹었어요. 그 판이 완전히 그 이책이라고 우리 유명한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아, 생각이 친구 오늘 공부하고 하셨습니다.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그분이 다행이죠. 사계절 형님 동생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연세 많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이제 겨울에 족발을 사서 보내 족발을 내가 좋아한다니까 그걸 사서 보낸 거 여덟 쪽이야.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족발은 이 큰 거 있지. 이걸 보냈는데 요만한 게 유한 거예요. 요만한 거. 아, 요만해. 요만한 게 여덟 개인가? 오래 와가지고 보통 배고이 맛있대. 그래가지고 이게 뭐니 족발 이러니까 인터넷으로 보고는 일단 기다려래. 내일 그걸 여섯 쪽을 또 다시 이상 말이고 작업하려다 주문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가서 기다렸다. 그 짚고 내려와가지고 더 묶인 사람들 9번이 나왔어. 그리고 갖다 주고 먹지도 않고 양평수 갖다 주고 또 올라갔어. 정말 정말 진짜 그게 그만 사람 마지막 세상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보냈으면 그걸 보낸가 보다 하는데 뭘 그걸 싣고 내려왔다니까. 아니, 잠깐 기다려래. 근데 그걸 일단 여울목 수석은 그 사모님이 이제 잘했어. 진짜 잘했어. 맛있더라고. 진짜 맛있게. 그러니까 잘하신 거야 요리를. 그 오빠도 이제 그 사모님이 현재 가정차 도식감으로 많은 사람. 그래.